강반자 바람일경희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데에 부처님께서 사희고 기수고 고도근에서 거안비고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그때에 세종께서는 공양 드실 때가 되었으므로 가사를 입으시고 가루를 가지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와 차례로 바루를 비시었다. 그리고 본것으로 돌아오시어 공양을 마치신 데 가사와 바루를 거디시고 발을 씻으신다. 허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계시다가 고아 자리에서 일어나 우도설 바른쪽 어깨에 벗으매고 바른쪽 무릎을 땅에 꿇어 참공경하면서 부처님께 사례였다 희유하옵니다. 여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보살펴주시고 모든 보살들에게 잘 당부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남자 선녀인어의 안욕 따라의 삼약 삼보리 심을 일으키는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력하고 가르카도다. 수보리야 너희 말과 같이 여래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고 잘 당고하시는 일 너희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이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선남자 선녀인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을 일으킨 이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이와 같이 물고 급은 내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을 지니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설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부러지는 바 모든 중생의 종류 옛날로 생긴 것대로 생기는 것 습기로 생기는 것 화하여 생기는 것 형상 있는 것 형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내가 모두 다 애교화하여 해탈의 열반을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 하라 이렇게 하여 한량의심하는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만 실려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느니라. 왜냐 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나라는 생각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어떤 법에도 의문한 바 없이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런 바 형상이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이며, 소리 냄새 맡아지는 것과 온갖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하여 형상에 머물지 말 것이니,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의 복덕은 가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나니라. 수보리야는 동쪽공을 생각으로 다 헤아리고, 남서북방과 내감방과 아래 위허공을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수보리야, 보살이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목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 없이 많으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마땅히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물지니라. 보리야는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의 불보 있겠느냐.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오니 그에게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몸매가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모든 형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진실상이하는 유를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와 같은 말씀이나 글귀를 듣고 실다운 희심을 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2500년 뒤에도 길을 받아 지니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는 이와 같은 말과 글귀에 인심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기니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심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 없는 천만 부처님의 저소에서 거룩한 마음의 바탕을 튼튼히 한 사람이니,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거룩한 믿음을 알리느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해 보느니라. 이에 모든 중생들은
당신은 나라는 생각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으며 진리라는 생각도 없고 그릇된 법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이니라.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어떤 상을 체하면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돼. 이는 때문이니 왜냐 하면 만일 진리란 생각을 제하여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게 되면 그릇된 법이란 생각을 제하여도 곧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걸리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지키지도 말고 그릇된 법을 익힐지도 말 것이니, 그러기에 부처님이 항상 말씀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내가 말한 바 법이 대목과 같은 줄을 알라 하였으니, 진리도 오히려 놔버려야 하건을 하물면 그릇된 법이랴. 수보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가 한역 따라의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또 여래가 말한 마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제가 얻기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결정된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안욕따라의 삼약삼보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오며 또한 결정된 내용이 없는 진리를 그래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왜 그러냐 하오면 그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모든 깨달은 형님과의 성인은 황제의 세계를 뛰어넘 우희의 열대법 가운데 차별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실보를 가지고 이 보시했다면 이에 사람이 얻는 목득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주 만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 하오면 이에 복덕은 본체적인 마음의 복덕성이 아니기 때문이오니, 그러므로
이후로 혈액께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경 가운데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말해 주었다면 허복의 다른 복덕보다 더 뛰어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이다 이경어로에부터 나온 때문이옵니다. 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고 불법이 아니니라. 수보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네가 수다왕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성인의 흐름에 들었다는 말이 혼이 실은 들어간 것이 아니옵니다. 형상이나 소리 냄새나 촉감이나 어떤 진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혼내 이름을 수다원이라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보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한가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니옵니다. 세존이시여의 사다함은 이름이 한번 갔다 온다는 말이오니 실은 가고 온다는 생각이 없는 것을 사다함이라 이름하여서 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한가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오나 실은 오지 않는다. 생각이 없는 것을 하나함이라 이름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하니 생각하기로 네가 알아 한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하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실로 이것이 진례라고 할래용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알았니라 했을 분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나라하니 생각하기를 내가 하라 한도를 얻었노라
보면 인왕고한 나라는 생각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옵니다. 전이시여의 부처님께서 저럴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 허듬이라 말씀하시소. 이는 욕심을 여인 첫째 가는 나라 하니란 말씀이호나 세전이시여 저는 욕심을 여인 나라 하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하나 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숯보리에게 아나한 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온데 숯보리가 실로 아나한 행을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숯보리가 아나한 행을 좋아하는 자라고 이름하셔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해가 옛적에 연당 부처님의 저소에서 어떤 진리를 얻은 바가 있었느냐 하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저게 어떤 진리를 얻으신 바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겠느냐 하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은 장엄 함이 아니오며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 살은 마땅히 희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경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땅의 소리와 냄새 맛부딪힘과 어떤 법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니라. 수보리야 비워컨대 만일 어떤 사람의 몸이 그 한숨이 산만하다면 내 생각에 어떠하랴 이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야 아주 크옵니다. 세존이시여 몸한인 것을 가리켜서 큰 몸이라 희름하셨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항아리에 있는 모래 수처럼 그렇게 많은 항아가 있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겠느냐 그 모든 당하 가운데 있는 모래가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아주 만사옵니다 세존이시여저 모든 항아의 수만 하여도 한이 없이 많은 것이던데 하물며 한 그 가운데 있는 모래이겠나이까 수고리야 내가 이게 진실한 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선 남자 선 여인이 있어져 항아의 모래 수처럼 많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실보를 가지고 하늘에 보시했다면 그 얻는 복득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고리가 사례였다 심히 만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내 글귀만이라도 받아치니고 남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와 복덕의 앞에서 말한 복덕보다 더없이 뛰어났니라 수보리야 이 경 가운데 내 글귀만이라도 그 뜻을 힐러준다면 마땅히 알라이고선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수라가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이었널 하물면 어떤 사람이 이경을 능이다에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 가는 희오한 진리를 성체하 알 것이니라 만약이의 경전이 있는 곳이면 부처님이 계신 곳과 같고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경을 오허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 이름이 강반야바라미에리니 이렇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들어지니라 왜냐하면 여태가 말한 반야바라미리란 고어 반야바라미리 아니라의 그 이름이 반야바라미릴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가
어떤 진리를 말한 바가 있는 것이냐? 스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스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의 수를 많다고 하겠느냐? 스보리가 사례의 땅에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스보리야, 희의 모든 먼지를 열에는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니니 이것을 이름이 먼지일 뿐이며 혈액가 말하는 세계 또한 이것이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따름이니라. 수보리야, 내가 생각에 어떠하랴? 가히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서른 두 가지 몸매로서는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혈액께서 말씀하신 서른 두 가지 거룩한 몸매는 곧 몸매가 아니었고 그 이름이 몸매에게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목숨을 천을 내보시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경 가운데 내지 내 글귀만이라도 따진 녀석 남을 위해 설명해 주었다면 그 복이 앞의 복덕보다 심히 많으니라. 그때 수보리가 이경 말씀하심을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참으로 희호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심히 깊은 경전을 말씀하시오니 제가 옛적 전생으로 오면서 닦아 얻은 바이지의 눈으로서는 일찍이와 같은 경을 지 못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사람이 이의 경을 얻어 듣고 심심히 청정하면 고실다운 진리의 경계가 길 것이오니 사람은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임을 알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는 것을 구하
뜻한 항상이나 관념으로 수가하니오니 그러므로 여래께서 실다운 진리의 경계라고 이름하셨나이다. 그러하온데 세존이시여 제가 이와 같은 경전을 허드 듣고 믿어 알고 받아치니 이는 것은 어렵지 않사오나 한일히 다음 세상 2500년 뒤에 어떤 중생이 경을 얻어 듣고 믿어 이해하여 받아 지닌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제일 희유한 사람이겠나이다. 그 사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남이라는 생각도 없사오며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는 까닭이옵니다. 나라는 생각이고 절대관념이 아니오며 남이라는 생각과 중생이라는 생각과 오래 산다는 생각이고 절대관념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일체의 용과 관념은 다 여인 것을 붙여라 이름하는 대문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그러하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히의 사람은 참으로 희후한 사람이니라. 이수보리야 여래가 바란 제일 바람이리고 제일 바람이리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 바람이릴 뿐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인욕 바람일도 인욕 바람이리 아니라. 이름을 인욕바라밀이라 한다고 혈액가 말씀하셨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 카리왕에게 몸을 베이고 찍기울 적에 내가 그때 나라는 생각이 없어서며 남이라는 생각이 없어서며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어서며 오래 산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니 내가 옛적에 한마디마디 사지를 지키고 끊길 그때만 나에게 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응당서 악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어서 할 것이니 수보디야 또 혈액과 그의 500년 동안 힘욕선인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노니 저 세상에서 나라는 생각이 없어서면 남이라는 생각도 없어서면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어서며 오래 산다는 생각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일체의 관념을 유의여 안욕하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킬지니 형상에 그달리지 말고 마음을 내며 마땅히 소리 냄새 맡았는 이의 흙과 어떤 법에도 그달리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것이니라. 그러면 설사 마음에 몸에 있어도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여래간 말하기를 보살을 마땅히 형상에 그달리지 말고 보시하라고 하였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응당히 이와 같이 보시하나니 내가 말한 일체의 관념도 이고 관념이 아니며 일체 중생이라 한 것도 고와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여래는 진리의 말을 하느니며 진실을 말하느니며 진여의 말을 하느니며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느니라. 수보리야 혈액아 어떤 바 진리는 희의 법이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러 보시하며 마치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보살이 만약 마음을 어떤 법에 머물지 않고 호시하며 햇빛이 밝게 비칠 적에 밝은 눈으로 각가지의 온갖 문제 물체를 분별해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다음 세상에서 만약 어떤 선남자의 선녀이니 능이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고운 혈액아 불지혜로 이 사람을 다해 보나니에 모두가 헤아릴 수 없고
성체하게 되나니라. 수구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신이 오전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의 곳이하고 낮에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때에 또한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며 이와 같이 한량 없는 백천만급을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으로 거슬리지 합니하며 허벅이 저보다 수성하리니 어찌 하물며 이 경을 베끼고 받아지니며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대설의 주미 겠느냐 수보리야 여긴 하게 말하며 니 경을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한없는 공덕에 있나니 열애가 대성의 발심한 니는 이 경을 말한 것이며 최상성의 80만 휘를 위해 이 경을 말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해 늘이 설명한다면 혈에는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일컬을 수 없고 끄덕고 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게 이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혈의 한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짊어진 것이 됐나니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만일 속성의 법을 좋아하는 이런 나라는 생각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에 집착하여 이 경을 능히 알아야 듣고 읽고 외워서 남을 위해 능히 해설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것이든 이 경이 있는 곳이며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가 응당 공양하는 바가 되리니에 마땅히 알라. 이곳은 고아 탑을 모신 곳이어서 모두가 응당 공경하고 절하며 애워사고 돌면서 가지 가지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리느니
스보리아 선남자 선녀이니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므로 안일남에게 없인 역임을 당한다면 이에 사람은 천세의 죄어 보라 마땅히 약한 세상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에 남에게 없인 역임을 받음으로서 전생의 취업이 소멸되어 마땅히 한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게 됐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한량 없는 나성직업 전의 과거를 생각하노니 현등 부처님 앞에서 804천만은 나요타의 수의 모든 부처님을 나 배우고 나의 공양하였으며 밭들의 성기고 헛되이 지냄이 없었느니라. 만약 다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오는 말세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그 공은 내가 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백분의 일이 미치지 못하며 천만억 원 내지 어떤 수학의 비율로서는 이미 치지 못하는 이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년이 이해담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어 독성하는 니가 있나 공덕을 내가 다해 갖추어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고운 마음이 산난하여 의심하며 믿지 아니하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듣도가에 생각할 수 없고 그 과보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한욕 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키는 이는 마땅히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머물며 번뇌의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마땅히 효과지 마음을 헬그시니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리하여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니만 실은 한 중생도 제도된 자가 없다 하라. 수보리야 하면 만약 보살이의 나라는 생각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으면 고아 보살이기 때문인데
도리야 그 까닭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는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력삼불이심을 일으킨 그 시기에 때문이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동부처님 처소에서 더만한 어떤 진리가 있어서 안효따라의 삼략삼보리를 얻었느냐 아니옵니다 실존이시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아웃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동 부처님 처소에 계시올 적에 어떤 진리가 있어서 한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는 경계에서 열애가 한욕도록 삼력삼보리를 어떤 것이니라 수보리에야 만약 어떤 진리가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동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가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고 석가모니니라 이름하리라라고 숙의를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는 경계에서 안욕따라의 삼략삼보리를 얻었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숙의를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다음 세상에 마땅히 부처를 이루어나니 그 호를 석가모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라 하며 어떤 법이여 여하여 같다는 뜻이기에 때문이니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효따라의 삼략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야 부처님은 실로 어떤 진리가 있지 않는 경계에서 안욕따라의 삼략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혈액하였니 안효따라 삼략삼보리 가운데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혈액가 말하기를 일체법에다이 불법이니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일체법이라 함은 곧 일체법이 아니니 그러므로 이름이 일체법일 뿐이니라 수보리야 비옥한데 사람의 몸이 아주 큰 흙과 같으니라 수보리가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시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도 실은 큰 몸이 아니오니 그 이름이 큰 몸일 따름이옵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으니 안힐레가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이는 곧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수보리야 실로 어떤 진리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여래가 말하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사는 것도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여래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일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다음난 일리를 통달하였다면 혈액이 이 사람을 참된 보살마살이라 이름하리라. 수보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유관이에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유관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천안이에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혈액에서 천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혈액이 현안이에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혈액께서 혜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는? 혈액의 법안이에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혈액께서 법안이에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는? 혈액의 불안이에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혈액께서 불안이 있으시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아사 가운데에 있는 수많은 모래를 혈액이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항아의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항아의
예수와 같이 많은 항아가 또 있고 모든 항아의 모래와 같은 수의 불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참으로 많다 하겠느냐 아주 한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던 저 많은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은 각가지 마음을 혈액이 다 아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혈액이 말한 모든 마음은 나 이것이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일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그 간다가 수보리에야 지나간 마음도 흩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흩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흩을 수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응리보시 한다면 이 사람이 인연을 얻는 복이 많겠느냐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아주 많은 복을 얻나이다. 수보리야 만야 복덕이 진실로 있는 것이라면 그대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니 복덕이 본래 없는 것이므로 혈배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부족하게 거룩한 육신으로 그대를 볼 수 있겠느냐 하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하게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그대를 배울 수 없나이다. 왜냐하오면 혈액께서 말씀하시는 부족한 육신이라 함은 곧 부족한 육신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부족한 육신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부족한 몸매를 가지고 그대를 볼 수 있겠느냐 하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족한 몸매를 가지고 여래를 배울 수 없나이다. 왜 그러냐 하오면 여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몸매를 부족했다 하심은 곧 부족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부족일 따름이기 때문이었네.
보리아는 어떻게 말하지 말라 혈액아 내가 마땅히 말한 바 진리의 법이 있다고 하세요. 생각한다 말하지 말라 했냐 하면 만일 이런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진리의 법을 말한 바가 있다. 한다면 이런 건 열애를 비방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니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하는 안 같다겠니라. 수보리아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그 이름이 진리를 말하는 것일 따름이니라. 대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이 다음 세상에 잘못 얻던 중생이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넌 마음을 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너희들이 중생이 아니면 수보리야 중생이다. 하는 것을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여설 따름이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신 것은 얻으신 것이 없는 것이 없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다 수보리야 내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 내가 어떤 진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는 경계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을 안욕 따라 삼냐. 삼보리라 이름하여설 따름이니 이라. 수보리야 이 진리가 평등에서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안욕 따라 삼약삼불이라 이름하느니라.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오래 산다는 것도 없이 온갖 거룩한 법을 닦으며 하뇨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수보리야 이름 바에 거룩한 법이라 함은 혈액이고 그 거룩한 것 아닌 것을 일컫는 말이니 그 이름이 거룩한 법일 따름이니라.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모든 삼천대천세계에 제일 큰 산인 수미산 왕만한 칠보의 덩어리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한다 해도 만일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희반자 파라밀경에서 내지 내 글귀에 개성만이라도 받아치니 이고 읽고 해우고 남을 위해 연설해야 좋았다면 아파의 목덕으로 인한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제 숫자가 있는 대로 다 모아서 비교하더라도 미치지 못하는 이라 수버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한다고 말하지 말라 수부리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실로 열애에게는 제도할 중생 기 때문이니 만약 열에게 중생이 있고 또 열에가 제도함이 있다면 열에는 곧 하라는 생각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야 혈액아 나라는 생각이 있다 하면 곧 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님을 말하는 것인데 범부들이 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할 뿐이니라 수부리야 범부라는 말도 열애는 고아 범부가 하님을 가르키는 말이니 그 이름이 범부일 발음이니라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가이설은 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혈애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사례였다 그러하옵니다 서른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배울 수 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서른두 가지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천년성황도 곧 열애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하옵기로는 서른두 가지의 거룩한 몸매로서 열애를 배울 수 없사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모양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는 곧 삿된 도를 행하는 여러 유래는 길이 볼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여래가 부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았기에 때문에 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혈액이 부족한 몸매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 하지 말라. 수보리야 내가 만약 생각하기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모든 법이 건너져 아주 없음을 가르친다고 말하면 이런 생각을 내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 난 욕따라의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모든 것이다. 끊어져 없어진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불보살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찬 실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했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일체의 나아 없는 진리를 알아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이 보살이 얻은 공덕은 합의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뛰어나리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사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바의 복덕을 탐착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혈액이 호흡한다거나 간다거나 호흡 안는다거나 눕는다고 하면 이에 사람은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열에는 어디로 쫓아오는 바도 없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므로 혈애라 이름하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가는 먼지를 만들었다면 내 생각에 어떠하랴. 이가는 먼지가 얼마나 많겠느냐. 심히 만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오면
만약에 가는 먼지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부처님께서는 저 가는 먼지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것을 또 무엇 때문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는 먼지는 곧 가는 먼지가 아니오며 그 이름이 가는 먼지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삼천대천세계도 곧 세계가 아니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옵니다. 왜 그런가 하오면 만나 세계가 실로 있는 본체적 존재라면 그것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어야 할 것이옵니다. 혈액에서 말씀하신 절대의 하나의 모양도 실은 절대의 하나의 모양이 아니었고 그 이름이 절대의 하나의 모양일 따름이기 때문이옵니다. 머리야 열대어야 하나의 모양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담한 범부의 중생들이 그것을 탐착할 뿐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래가 하라는 지견과 남이라는 지견과 중생이라는 지견과 홀에 산다는 지견을 말했다 한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진리를 바로 하는 것이겠느냐 하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러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세종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지경과 남이라는 지경과 중생이라는 지경과 오래 산다는 지견은 고한하라는 지견이 아니었고 남이라는 지견이 아니었고 중생이라는 지견이 아닌 까닭이옵니다. 수보리야 한욕다락 삼약삼보리의 심을 일으킨 이는 홍가품의 흥당이와 같이 알며 이와 같이 보며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깨달아서 진리라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냐. 수보리야 진리라는 생각도 여래가 그 진리라는 생각으로 서가하니라. 다만 그 이름이 진리라는 생각이라고 말하였을 따름이니라.
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 없는 나성지의 세계에 가득 찬 실보를 가지고 널리 보시더라도 만약 보살심을 이렇게 남자의 선여인이 서의 경을 지니고 내지에 내 글귀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일을 위해 연설해 준다면 복덕이 저 복덕보다 더욱 뛰어나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남을 위해 연설하는 것인가 생각과 흥상에 이끌리지 말고 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그 가닥은 이러하니라. 일체 형상계의 모든 생명법을 꾸미며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니라. 부처님께서 이의 경을 다 말씀하시며 도수보리와 비구비구니와 우바세 우바니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 야수라 등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여 물러갔느니라.